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내가 사실 저번에 썸네일 찍겠다고 됐네. 잘 썸네일 찍겠다고 한번 켰다가 자동 조정이 몇번 됐기 때문에 빠른 저장으로 다시 돌려놨거든요. 이번에 차는 딱히 저번에 차처럼 새로운 모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바닐라입니다. 아뭐 이따가 뭐 하긴 할 건데 할거 없을 때 약간 힐링 받으려고 키는 거기 때문에 딱 별거 없을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뭔가 잘 나와서 좋네요. 딱히 별거 없거든요. 아 약간 조금 부담되는구만. 아 튕겼어. 오케이. 사실 이번에는 딱히 준비한 게 없습니다. 스카우터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안에다 문양을 안 써놨는데 왜? 전보다는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위로 좀 늘려도 되겠어. 좀 낮네. 점점 이것저것 추가해서 완벽한 스카우터를 만들겠어. 아직 프로타입이야. 자, 저번 시간에 왜 자꾸 튕기는 거지? 근데 이번에 저 키자마자 모두 다 뺐는데. 이번에는 미궁으로 가서 그걸 먹죠. 이번에는 에보니 검을 먹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죽음 표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동료 하나 있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나 동료 한명 있지 않았나요? 대머리 아저씨 데리고 다니지 않았나? 뭔가 좀 이상하다. 응? 나 원래 혼자였나? 아니야. 누구 있었어, 나. 어떻게 된 거냐? 이 아저씨 어디 갔냐? 언제부터 없었던 거야? 잠깐만. 아, 개 뜬금없네? 야, 이 아저씨 어딨어? 어제 여기서 껐죠? 이렇게 껐는데, 어제가 아니라 저번에? 없네? SSL 걸려있으니까 죽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간 거냐? 폭력단이죠? 아, 이제 개 뜬금없네. 일단은 리디아라도 데려오자. 아, 내두건 갖고 사라짐. 게임에 몇 개 없는 두 건인데. 리디아 어딨어? 여기 다 아무도 없냐? 여기 있니? 너라도 일단 와봐. 죽었나 보네? 원래 이제 어디 낑겨 있으면은 이미 동료가 있어서 못 온다 그러거든요. 죽었으니까 지금 따라오는 건데 언제 죽었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었어. 사실 내가 동료를 하나 데려가고 싶은 애가 있긴 했거든요. 솔리튜드 내부에 소환수를 쓰는 동료가 있어요. 패밀리어 소환. 그분을 모셔갈 겁니다. 리디아는 잠깐 내 경호를. 어이! 어이! There's a nip in the air. Cold won't be good for my crops. Never is. Need a ride? I can take you to. Where do you want to go? Climb and back, and we'll be off. 모탈 갈거 아니야 나. 솔리스도 갈 거야. My carriage is the safest. Need something? Where do you want to go? We're here to teach you a Climb and lesson. back, and we'll be off. Never. 오, 야, 여기 일로 왔어. 사우더럭 노예야. 역시 잘 데려왔어. 나 이거 인챈트 철거비네. 야, 벌써 당했냐? 아, 안 되겠구만. 오지 마. 견제구 넣어주고요. 아이고. 나 구성이 기억이 안 나. 아, 이렇게 돼 있군요. 뭐야. 내건안 맞았어? 잠깐만. 야, 나왜 오늘 피 터지게 맞냐? 야, 나 아직도 초급마법 쓴단 말이야? 이런 굴욕을 받나. 리디아 빨리 와봐. 나는 이번에 싸울 의도가 전혀 없었어. 이번에는 그래, 나는 버스 타고 갈 거라고. 아이씨, 귀엽고 날 싸우게 한다 이 말이지. 잠깐, 왜 이렇게 부담되게 생겼냐 얘네들 다. 야, 왜 꼈어?
야, 이게 안 맞아? 자, 가자마자 날 도망가게 하다니. 죽을 표식 쓸까? 어차피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아, 야, 리디아 옆에서 딜러 쳐. 건방지게. 주인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래, 잘했어. 난 이번에 부르주아로 살 거라고. 누가 나한테 보냈냐? 아, 누 원놈이야. 모이라? 아이, 건방진 녀석. 오지 마. 빨리 좀 싸봐.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평화주의자라고. 그렇지. 정신 못 차리죠? 촉. 아, 이게 안 맞아? 그렇지. 싸. 그렇지. 아, 돈 많다. 니디야, 이리 와봐. 너가 들 게 있어. 빨리 와. I'm right behind you. How can I serve you, my thane? 어, 나 아이템 많네? 갑바만 주면 되거든요. 철방하고 자리 남지 이러면. 따라와. 빨리 갑시다. First time to Solitude? Beautiful old city. Capital of Skyrim, but I'm sure you. 근데 일반 난이도 되게 쉽긴 하다. 내가 방어력을 지금 하나도 안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런데도 버티네요, 데미지를. 솔직히 나 몇 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되게 든든하네. 역시. If you've come to Solitude to join the Legion, speak to Ricker. If not, just keep your nose clean. 일반 난이도면 장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기껏해야 거인? 아, 이번에 운명성 뭘로 했더라? 이제 처형당하죠? 저 처형인 도끼가 되게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관심 없고 난 내 할 일 하러 가겠습니다. 별한 시간. 이렇게 일상을 즐기면 스카이림을 즐기고 싶었어. 마침 이제 저번 회차부터 이제 보신 분들은 제가 막 스카이림으로 뭘 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4회차 같은 거는 이제 모드만 하고 그랬거든요. 3, 4회차였나? 아, 딱히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상을 즐겼어요, 항상. 아, 나 이거 자파점 가서 팔아야겠다. 조금 무겁지만 자파점에서 팔아주겠어. 뼈는 자파점에서 팔아야지. 내꺼, 내꺼. 그렇지. 어서 마죠. 아, 뭐 좀 주실래요? 어, 괜찮은 거 파네. 최근 안 파냐? 와, 방어막 팔어? 방어막을 파네? 나 줘, 그러면은. 방어막 내놓으시고요. 20원 쓰... 방어막 써야지 이번에는. 이번에는 편하게 빈손으로 다니다가 마법 가끔 쓰는 걸로. 아, 3번, 4번. 아, 촛불이 없네. 5번의 방어막. 이 방어막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은근히 좋을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방어력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어가 되는 수준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리면은 굉장히 고통을 받죠. 내가 아직 제후권 쪽으로 임무를 완료 안 해서 안 오나 봐. 내놔 봐, 내 장비. 개 무거워. 도로 줄게. 나 팔고 싶은데 나타나질 않아. 다른데 가는 건 귀찮은데. 어디 안 계시냐, 할아버지? 아,
얼마나 행복해. 완전 일상이야. 그 마인크래프트라니까? 스카이님 이렇게 행복한 게임인데 맨날 이상한 거 하니까 내가 막 CTD부터 해서 튕기고 막 난리 나가지고 내가 아 생방입니다. 아, 그래서 고통받는 것뿐이지. 원래 이렇게 힐링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판타지 세계를 구경하면서 장사도 하고 이게 진정한 힐링 오픈월드 게임이지. 맨날 이상한 데 끌려가가지고 모드 같은 거 끌려가가지고 고통받는데 이게 진정한 힐링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가끔 스카이님 마블을 조회수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아, 뭔가 해야 된다는 약간 집착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제 힐링 받으면서 즐겨 버릇해야지 또 즐겁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갔는데 아 뭔가 해야 되나 하면서 약간 이제 또 부담 아닌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합니까? 암살 잡고 필요 없잖아. 가져가. 좋습니다. 리디아는 집에 가고 꺼지시고요. 활질 몇번 하고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아, 보내줍니다. 스타듀밸리는 좀 그렇네요. 아, 뭔가 역시 스카이림만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3D 게임의 맛. 어디 갔냐? 그어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가 아 얘였나? 착각했었나? 마르카스 쪽에 있었던 애였나? 아, 얘 맞지? 얘가 아마 소환 마법을 쓰면서 한성곱으로 싸운 녀석일 겁니다. 방패도 없는 걸로 아는데 줄거 없나? 아, 머리카락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야,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보자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갓파죠? 갓파. 접시만 딱 해놓으면 될것 같은데 아 이번에는 컨셉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일상을 즐기는 일반인이에요. 되게 특이한 게 중갑에다 가죽 팔이랑 아 부츠도 철이네? 장갑이랑 장갑만 가죽이고 다른 거다 철이군요. 이렇게 입고 있는데 난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앞으로 내가 옷을 잘 입혀주겠어. 앞으로 먹으러 갈 것도 많고요. 이렇게 뭔가 씌워놔야 되거든요, 사실. 국룰이죠? 탈모인들의 국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씌워놔야 된다. 나는 마법을 좀 배우고 싶은데 마법사 학교로 가자. 마법을 원한다. 너무 재밌어, 스카이림. 아, 항상 해도 재밌어. 얼마나 행복해. 마법 배우고 싶으면 마법 배우러 가면 되고. 얼마나 좋아. 시간 제약도 없고. 맨날 이상한 게임하고 맨 다크 소울 로드스는 이딴 거 하니까 내가 고통받는 거지. 아, 다크 소울 로드스는 깼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다크 소울 안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생방에서 안 했기 때문에 깨. 예전에 깼는데 너무 추하게 깼어요. 어떻게 깼냐면 내가 하다가 자꾸 막 낙사하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잠깐만요. 이거는 싸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봤습니다. 설득 안 해요. 아, 마침 갖고 싶었는데. 그러면 모릅니다. 내가 도저히 막 낙사하고 그래서 진짜 보스는 높이 격으로 잡고 그랬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죽은 아이디를 먼저 진행을 시킨 다음에 노데스 아이디를 진행한 만큼 진행을 또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까지 진행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아이디에서 게임 종료를 하고 다시 이제 노데스 아이디를 다시 그 구간까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졸렬하게 해서 깼거든요. 너무 좀 그렇더라고. 내가 깨면서도 좀아뭐 뭐라 그래 치유의 손길이었나? 이거 갖고 싶으면 잘 됐네. Well done. 그래서 내가 깨고도 조금 그 찝찝하긴 했거든요. 고인 그 망자들처럼 한 번에 으스런 달려가지고 다 깨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죠. 그래도 강종은 안 했기 때문에 강종 하려면은 제가 이제 마우스를 다시 켜서 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종을 하면은 다시 이제 보스만 앞으로 간다 그러는데 왠지 순발력이 안될것 같아서 어찌됐건 깨긴 했기 때문에 3를 안할 겁니다. 다크솔2 노스런 깨니까 하기 싫으네요. 아 이거는 이제 지나가면은 스킵이 되죠. 너무 끔찍했어.
DLC는 한 번밖에 안 깼는데 엔딩은 여러 번 본 것 같아. 거의 열 번까지는 안 봤나? 열 번 넘게 봤겠지. 모르겠다. 일로 오면은 다 스킵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진행할 수가 있죠. 얘도 마법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잘 싸웁니다. 난 촛불도 원하기 때문에. 저요? 순수. 저는 스카이림 하면서 항상 순수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오픈월드 게임, 자유도 높은 게임은 언제나 사람을 순수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판타지 게임. 이 나이 먹고 이렇게 게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내 동기들은 거의 다 결혼했기 때문에. 알려줘 실용적인 거. He agrees with us too. Why don't you actually show us something? All right, let's settle down. I suppose we can try something. 옛날에 합숙할 때 학생 때 그때 같이 합숙했던 형은 자식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난 아직도 내가 게임하고 있잖아.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Would you mind helping me with the demonstration?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어. 마침 돈 주고 샀는데 100원 주고. 원래 여기서 공짜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가. 원래 판타지 국룰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마법을 쓴다. 가난하면 마법도 못 쓰거든요. 자. 자. 이거 마나 소비 너무 커가지고 저거 한 번만 쏘는 거. 이거 좀 줄여줘야 돼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은 능력도 아닌데. 근데 너무 이펙트 예쁘지 않나요? 손에 힘줄도 있어서. 어이 알았어. 매직 커브 좀 처음 봤다. 아, 왜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럽지? 방화막으로 화살 안 막아집니다. 아 이거 말고 팔고 있는 거. 아 참. 가르쳐달라 선생님한테 가르쳐달라 그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 팔고 있는 걸로 배워야 돼. 골 때리는 게임이야. 아 일단 하급 볼핏이랑 석화 피부는 가져가겠습니다. 나한테 필요하니까 염구 주고요. 그래서 충전하는데 솔잼 건네줍니다. 로브. 와우. 농부가 필요 없죠? 부자 옷 아니면 안 입어. 장비 싸네. 고급 의상. 고급 의상 입을 거기 때문에. 고급 의상에 신발도 딸려있는. 자 올려볼까? 당연히 체력이죠. 회복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변화를 올리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변화는 석화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촛불 때문에 올리는 게 좋긴 한데. 아 고민되네. 일단은 회복 가자 그러면은. 나는 꿀 빨 거기 때문에 이번 해체해서. 잠깐만 너가 아니잖아. 이 진지한 얼굴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약간 달라. 회복모 선생님은 약간 부드럽게 생겼거든요. 이거 인격이랑 비례하나 봐. 생긴 거랑. 그 뭐야, 그 파괴마법 선생님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생긴 게 좀 여우같이 생긴 여우상이잖아요? 아 근데 이제 회복선생은 토끼상이거든요. 얼굴에 비례를 하는 것 같아 마법의 숙련도가. 네크롬에선 다 못되게 생긴 것 같고. 좀 그런가? 아 자 일단 물약 서리에 가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 화염가루 내놔. 나 지팡이도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부자로 살아야지. 내가 싸우는 건 한심한 짓이야. 부하들한테 싸우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싸워? 돈도 있는데? 빠른 치유.
목표 빠른 치유는 2단계에서 안 되는구나. 많이 안 사봐서 몰랐었는데 안 되는군요. 일단 나는 빠른 치유를 써야죠. 이렇게 하자. 일단은 나는 치유 빼고 빠른 치유 넣고 치유의 손길 넣습니다. 아, 6번에서 봅시다. 그리고 빠른 치유는 3번에. 활이 필요할까? 아, 일단 가전은 가자. 완전 행복 게임 해야지 오늘. 일단은 얼음의 형태는 먹으러 가자. 이번 퀘스트에서 얼음 형태 주기 때문에. 아, 나 왔다. 그거 가지러 가나, 그렇지. 대검. 대검 먹고 얼음의 형태 먹지, 뭐. 모탈 갑시다. 어차피 제가 거, 산 탄환하는 도중에 강적이 많기 때문에. 나의 힐링 라이프를 위해서는. 아, 지팡이 하나 만들어서 올걸. 됐어, 일단은. 그래, 지팡이 만들러 가자. 아, 갈때 같은 내 마음. 어찌하리. 이번에 공허의 소금을 사는 건좀 그렇고, 너무 세니까. 레벨 내가 7인데, 화염 정령이 6이거든요. 그리고 6이었을 거예요, 아마. 냉기 정령 16이었나? 아, 그리고 전격 26? 그랬었나?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뭐가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약간 그런 레퍼토리, 아, 전격이 30이었나? 아, 그런 레퍼토리로 가는데, 일단은 화염 정령을 쓰죠. 너무 세면 좀 그러니까. 지팡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염소금에 루비를 가져가면은 여기 설명서도 써있어요. 그쵸? 화염소금 루비 지팡이였나? 어떻게 만들었지? 소울 좀 들어갔나? 알수 있잖아. 일단 루비 넣고 화염소금 넣고 특급 하나 넣고 기타 탭에 가서 빗자루를 하나 넣고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고 안 되면은 다시 빼면 되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정령 대장간 치면은 아크로나크 포즈라고 나오거든요. 간무위키에 있죠. 어디 보자. 불꽃 지팡이, 빗자루랑 불꽃 소금에 아, 광석이 들어가? 아, 그렇구나. 강옥 들어가네. 아, 맞다. 이랬었지. 루비가 필요 없네. 그러면은 강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 아이씨. 아, 이거 왜 자꾸 눌러? 저희에겐 로드가 있죠. 아, 맞다. 이번에 네이버 TV에서도 처음으로 스카이림 땡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설명충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 벌써 까먹고 있었네요. 역시 스카이림이야. 즐기다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 아, 물 떠오는 것도 잊어버렸어. 아, 말 걸지 마. 얘네들은 이제 여자를 찾는 그런 놈들입니다. I don't claim to be. Take a look. 강옥 내놔. 강옥을 안 파시네요. 이걸로 내놔. 두 개만 하나씩만 갖고 있자. 이렇게 갖고 있고요. 화이트런 도끼 필요 없죠. 강철 필요 없고요. 나한테 이렇게 고행을 주는 거야 지금 시방? 가옥이 없다고? 이건 실망인걸? 내놔. 강옥 내놔, 강옥. 강옥은 캐면 되는데 귀찮네요. 그냥 가죠. 아, 냉기소금이라도 줘봐. 야, 냉기소금이라도 줘봐. 나 지금 소울잼은 꽤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나름
냉기 소금 좀 팔아주세요. 냉기 소금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봉호 소금 말고. 봉호 소금이 이제 전기죠? 전격 앙크로다치. 너 비싸. 냉기죠. 냉기 파는 놈이 없네. 이거 때려서 먹는 건 좀 그런데. 뭐 없냐 여기 숨겨놓은 거?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냉기 소금 은근히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허나 화염이 나오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냉기는 좀 줄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뭐 빛나는 가루도 그렇고 엑토프라즘이었나? 그런 것도 이제 하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헷갈리죠? 어디 가게 밖에는 없겠지. 냉기를 그리고 데이드라 심장을 여기 대학에 있는 학생이 판매를 합니다. 왜 학생이 그걸 파는지 모르겠는데 난 냉기를 원한다. 냉기 지팡이를 원해. 냉기가 됐건 감옥이 됐건 뭐 좀 내놔봐. 장사 종료 직전이었어. 일단은 냉기 소금을 뒤져보고 할머니 정도라면 냉기 소금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이트런 가본 적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안 파는 건가? 갓나 새끼들. 공호 소금 왜 이렇게 많이 파냐? 공호 소금 원래 잘 안 파는데 왜 저렇게 많이 파냐? 공호 소금 너무 세. 인간적으로 걔 지금 뽑으면 완전 무쌍이야. 대군주 빼고 감옥이라도 주세요. 감옥 없어. 나 월장석 있잖아. 있죠? 너가 안 되겠는데? 야, 감옥은 좀 흔한데 약간 비싸고 좀 흔하거든요. 약간 비싸고 근데 이렇게 안 판단 말이야? 이놈의 장사치들 진짜 내가 필요한 것만 또 안 나와. 이러니까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지. 얼마나 예쁘게 나왔어 지금. 완전 잘 나왔죠? 고맙다. 아니 강옥 광석으로 하는 거였나? 죽에 맞지? 아 죽에 맞겠지. 아 잠시 먹고 왔습니다. 아 먹고 방송 켰습니다. 원래 별모석 거리 찾다가 밥 먹고 킨 거예요. 감옥이었겠지. 설마 주게라서 안 된다거나 그런. 아니야 믿어 난. 오늘 이렇게 부질없는 짓 하면서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요.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좀 측정해주길 원해서 전투력을 썸네일을 안 썼거든요. 썸네일로는 사이어인어를 썼죠. 지성인의어를. 아무도 참여해주지 않는 부분 그러하고요. 내놔. 특급으로 합시다. 그냥 특급으로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화염소금 강옥. 그렇지. 화염정령 소환 지팡이. 이거 있으면 이제 화염정령을 쓸 수가 있죠. 특이한 게 지팡이로 마법을 쓰면 제가 이제 숙련도가 안 올라갑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하죠? 깜짝이 적인 줄 알았네. 강도인 줄 알았네. 야야야! 제 강합니다. 지금 아마 거의 한 방일 거예요. 내가 그런 거로 베란드는 버리고 갑니다. 자,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며느리. 아 며느리 사랑하면 안 되지. 마누리. 자 가자. 요즘 너무 피폐한 나의 마음을 채워줄 게임이야. 근데 스카이림은 처음 하면은 되게 재미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못할.
스카이림은 좀 하면은 진짜 재밌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면 진짜 너무 좀 그렇거든요. 게임이 이제 자체적으로 넓다 보니까 맵이 할 것도 많고 조금 이제 나 미국 위치 기억 안 나는데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가보면 알겠지 뭐. 오 거미 거미맨 상대 레벨 3짜리 정도는 그렇지 개잘 잡죠? 저런 저 정도도 잘 잡겠지 양심머리가 있으면은 독발라 독은 이렇게 포션해서 아, 보통 동상 바르는 게 낫습니다 날개치기가 들어올 거리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밀치기 해야 돼 이렇게 지구력이 없을 때는 먹고 밀면 되죠 아 그 거리가 닿냐? 너 이거 좀 잡아봐 그래 야 화정 데미지 엄청 세죠? 25 들어가죠? 아마 화염볼트보다 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얘가 이제 화염 정령이라서 화염 특수 데미지 추가가 있어서 더 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름 달달해요 보기보다 의외로 센 편이죠? 너 이거 좀 싸우면 안 되냐? 내가 꼭 싸워야 되냐? 그렇지 얼마나 좋아 접으러 사는 세상 잡아 그렇지 너 진짜 딜 약하다 실망이야 강철 강화 방어구 야 너한테 어울리는 거 찾았다 야 그렇지 어깨뽕 생겼죠? 어깨뽕 있으니까 확실히 세 보이죠 무조건 어깨뽕 있는 게 이득인 것 같아 저희가 미궁이었나? 아, 전설 아닙니다 항상 전설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일반으로 할 거예요 전설로만 거의 뭐 거의 15회차 정도 했기 때문에 15 뭐 20?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설은 거부하겠습니다 밸런스 맞춰가면서 할 겁니다 어차피 강화도 안 할 거고 전설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게임 전투만 오래 걸리지 어차피 내가 밸런스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노래법 전설로 안 해도 깼기 때문에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노래부 전설 라인도 한번 깬 게 오래 가고 있어 덕분에 전설 충돌이 많이 사라졌어 일반으로 하면은 아 그게 아닙니다 전 노래법으로 깼다니까요 1레벨로 카스테흐까지 그 이후로 원래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전설 라인도 안 하면은 계속 와서 전설 라인도로 올리라고 그러고 올리는 거 확인하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나 일로 갈 수 있는 거냐? 일단 가죠 근데 이제 1레벨 노래법으로 전설라인도 한번 깨고 봇 박아놓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개편해 여기서 이제 절로 가면 위궁이고 예전에 그 녀석이 있었죠? 뭐였죠? 바하무트? 이쪽에 이제 나무 가면 있고 여기 이제 서리트롤 나오고요 서리트롤 이길 수 있냐? 딱 기다려봐 22나 되지만 이길 수 있지 않을 취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서리트롤은 회복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굳이 싸우지 않아도 아, 제 목표는 저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일로 가죠 네이버 TV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오시면 노래부 전설 라이드 플레이 영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보는 게 중요한가 싶지만 여기 이제 에보니 대검을 100% 주는 죽음의 군주가 나오죠. 이걸 내가 노래법 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무조건 이제 그 이름 뭐였죠? 블루스칼 먹으러 가면은 얘가 나오거든요. 죽군이 많이. 거기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서? 야. 그건 아니지. 데미지 1 들어갔는데 그걸로 죽으면 내가 뭐가 되니? 아 참 이거. 이러니까 동료가 쓸모가 없다
미리 붙여놔요? 잠깐만 너 잠깐 너 에센셜 아... 에센셜을 왜 안 되냐 쟤? 얘 에센셜 왜 안 되지? 됐어 1점을 내가 잡을 거야. 너 베란다 죽으면 그냥 뚜껑만 해소해서 갈 거야. 몰라. 아 야 왜 나야? 쟤랑 싸우라고. 어이 소환했죠? 빠른 치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치유가 됩니다. 이것만 묻혀두면 돼요. 내 역할은 이게 다기 때문에. 너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지금 주인을 못 알아보고. 그렇지. 내가 지팡이를 등록 안 해놨나? 화염 지팡이. 뭐 쓸데없는 거 빼자. 치유의 손길 빼자. 개 쓸모없다. 쓸 일도 없다. 역시 남을 치유하는 거는 시간 낭비야. 자 싸워. 해치워. 불디뎌서 더럽게 안 들어가죠? 나한테 오는 거야?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지나갑니다. 걔는 쟤 화정한테 죽는 거 아니냐 저러다가? 와 자일도 써요 쟤 무려. 저렇게 만능이에요. 아 더럽게 약하지만 만능인 것처럼. 아 그건 좀 심했다. 더러운 녀석. 넌 어차피 조만간에 한 방이야. 딱 돼. 딱 돼. 내려오는 순간 바로 내려와봐. 내려와봐. 내려올 수 있으면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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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지금 활 하나 뺏었다고 기고만장한데 바로 죽는 거야. 내려와봐. 아 크게 안 맞았다 이거. 내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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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잡으려고? 그래.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마법 쓰고 싸우는 거 보면은. 활 쏴봐. 그렇지. 양념은 내가 다 쳤는데 쏘는 건 네가 쏘고. 또 쏴 빨리. 죽었어 이제. 어디서 건방지게. 이렇게 에보니 대검을 먹을 수가 있어요. 확정 대검이에요. 얘는 다른 거 안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에보니 대검을 먹어서 버려. 1440원짜리 달달하죠. 어차피 팔면 싸기 때문에 이렇게 에보니 대검을 빨아줍니다. 아, 처음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진행하다보면은 델핀 때 오크제 대검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오크제 같은 경우 티어가 드워프보다 높지만 대검 한정으로 드워프 대검이 더 세거든요. 사실상 별 쓸모가 없죠. 오크제 대검은 리치도 짧고. 근데 이렇게 에보니 대검을 쉽고 빠르고 강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오는 것도 좋습니다. 대검으로 우리 건방진 트롤들 잡아볼까? 많이 때려야지 이제 기본 공격에 비례해서 숙련도가 올라가는데 주표로 잡게 되면 금방 잡으니까 숙련도가 잘 안 올라가죠? 오 용감해. 아 용감만 했어. 약해. 덤벼. 오우 한 번 더.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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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강력하죠? 나 이제 떠나게 해줘. 나 먹을 거 먹었으니까. 아 나 죽구는 찍었어야 됐는데. 아 여러분들 한번 포토타임 한번 때리죠. 인간적으로 사람이 말입니다. 필요하거든요? 썸네일에. 아 이거 아니었나? 뭐였지? 나 기억 안 나. 이거였나? 아 이거 아니었는데? 티FM이었나? 아 뭐였지 뭐였지 기억 안 나나. 잠깐 잠시 좀 뭐였더라? 스카이림 콘솔. 아 적어놔야겠어. TCL처럼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머릿속에서 TGM TCL TFC TFC네.
TFC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내 스카우터의 오늘 이번 썸네일이기 때문에 너가 내 이번 썸네일이야.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눈도 막 파란색으로 불빛나고 이 간지지. 이제 돌아가자. 뭐야, 다시 자유시점 해제하고 빠른 불러오기로. 이번에는 누가 좋을까? 저번에 도도리아 했으니까 이번엔 라데츠로 할까? 처음부터 도도리아를 쓴 건 좀 그랬다. 내가 도도리아를 좀 좋아하긴 해도 너무 금방 소진해버렸다, 도도리아라는 캐릭터를. 라데츠 네퍼부터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 참 이거 내가 아니랬어. 하고 싶은 거 이제 없는데? 아우 나 뭐하지 이제? 땡기는 게 없다. 퀘스트 깨러 갈까? 가자! 지금 아마 7000계단일 거예요. 진행할게. 아, 지금 7000계단 하러 가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일로도 갈 수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뒤에 길이 있거든요. 야, 에보니 건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죠? 본인데 에보니가 이제 스탈림이랑 동급이고 데이드릭 드래곤보다 낮은 걸로 아는데. 아, 검은 드래곤이 더 세지만, 아, 그러니까 무기주는 드래곤이 데미지가 더 세지만 방어구는 데이드릭이 더 셉니다. 에보니랑 스탈림이랑 같았었나? 아, 내가 기억하기로 스탈림을 내가 많이 안 써서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탈림이 자체적으로 인첸트시 냉기 추가 피해? 냉기 저항 이제 올라가는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서른 늑대 있다. 서른 늑대는 좀 그런데? 야, 서른 늑대도 역시 에보니 앞에서는 빨리는 부분이고요. 에보니 데미지 몇이니? 37! 일반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사실 데미지 센 게 짱이지. 인첸트가 2레벨 때에서는 잘 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유니크 먹지 않는 날 이 정도로 만족해야죠. 이렇게 세게 때리는데. 근데 왜 이렇게 튼튼하냐? 나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페오리! 그렇지. 어택! 어택! 그렇지. 아주 강력하죠? 완벽하게 물리들러요. 죽표도 있고 에보니 대검으로 양손. 힐링 게임인데? 가자. 다음 썸네일은 다음 화에 찍을 거기 때문에 다음에 누구 찍어야 될라나? 아 고민됐는데 다음에 드래곤 찍을까? 저번에서 거인 썼거든요. 이번에 죽군 썼고 다다음화는 역시 드래곤? 관리자도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은데? You know, there might be gold somewhere. It was one of the earliest Nord settlements in Skyrim. It was also the largest. 그러니까 죽군이랑 거인이랑 레벨 차이 거의 안 나네. 원래 거인이 훨씬 세거든요. 저렇게 나와서 사실 죽군이랑 거인이 싸울 일이 거의 없죠. 필드상으로 만나질 않기 때문에 그 둘은 아예 만나는 구간이 아예 없지 않나? 내가 알기로 백부장은 만납니다. 백부장은 블랙리치에서 만나는데 거인이랑. 길 까먹은 듯? 여기 어디임? 다음 맵으로 지나가는 거였나? 노거리 까면서 오다가 또 까먹었잖아. 죽군보다 훨씬 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인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였나? 이거 목걸이 떼서 파괴마법으로 부수면 되죠? 목걸이 착 부셔야 됩니다. 마침 목걸이가 없었는데. 목걸이 못 끼고 있었니? 탈러스! 종 끼고 있었네. 원래는 저기서 이제 갇혀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목걸이의 힘으로 뭐 뚫고 나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짜여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퀘스트를 기점으로 마법사 퀘스트가 풀리게 됩니다. 아, 스카이림 같은 거는
뭐야 외국인 메시지가 왜 이렇게 다 숨겨지냐? 외국인 메시지는 다 그냥 차단되는데? 어 영어 자체가 차단돼버려 그냥. 스카이림은 메인캐스트도 재밌지만 서브캐스트가 되게 재밌는게 많기 때문에 스카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브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내가 아직 보류시켜도 채생창이 보이나요? 숨겨야지. 나 젤 위에서 한성검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보통 이제 블레이드한 검을 쓰면은 좀 편하긴 한데 디자인도 예쁘고. 노래 왜 이렇게 신명나냐? 네리엔 같은 녀석은 이 게임에서는 별 역할 안 합니다. 가끔 나와가지고 잔소리하는 게 다예요. 뭐 중요한 거 가져가고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게임하면서 딱히 만나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끔 나와서 지 할 일만 하고 가는 그런 녀석이거든요.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이번에는 피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나 좀 후달리는데? 야 165야? 와 이렇게 많이 먹었었구나. 불빛 4번 해야죠. 야 이거 찍어야 되네 그러면은. 네이티브인데 바닐라인데 폭포인트가 부족해. 난 여기를 막겠네. 여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 양쪽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정면이 길이죠? 아 나 때리잖아. 어쭈 어쭈? 비켜! 비켜! 이 노인네 독한 노인네 나를 몸으로 세우다니. 아 독한 녀석 아 악마 같은 녀석 방심하면 안 돼. 야, 나 체력 하나도 안 난 것 같다? 왜 하나도 안 날았냐? 내가 맞은 거 아니었어? 검이 흔들렸는데? 에보니께서 지켜보시나? 여기로 가면 이제 싸움 시작되는데 보통 기다리는 게 좋아요. 돌프딜이 와서 같이 싸워야 좋기 때문에 박스 문이 잠기기 때문에 돌프딜 먼저 가있죠? 들어와. 들어오게 되면은 빨리 와. 다치기 때문에 나 활이 없다 야 근데 니 활 주면 안 되냐? 당연히 안 되겠지. 기본 활이라서 뺄 수가 없죠. 야 지워! 나는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 바로 달려가면은 여기 결계 쳐져가지고 못 갑니다. 버그 때문에 어느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가야돼요. 오오 그렇지. 아 잘 데려왔죠? 나름 열심히 싸웁니다. 버그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바닐라를 해도 버그 걸려요. 더 웃기는 거는 버그를 남모르게 많이 고쳤어요. 게임 하다보면 느껴질텐데 버그가 많이 고쳐져 있거든요? 근데도 많아요. 여기서 한 마리 나오는데 그쵸? 해치워. 그 정도는 아 야 나도 안 쓰는 피부 마법을 쓰는 주먹으로 싸우는 수준. 뭐하잔 플레이냐? 무기 안 들어? 무기가 없니? 싫어하냐? 언제 날려먹었냐? 가져가. 그래 근접 싸워야지. 여기서 소환수만 싸우게 하려 그래. 이렇게 이제 함정도 있거든요. 마법 함정이죠. 굉장히 강력한 함정입니다. 보통 이제 전설 라이더로 가면은 한 방에 죽을 때도 있기 때문에 화염 정령은 화염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소환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완전 면역이거든요. 싸워가서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설명하는 거야말로 역시 게임 소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별모소로 지금 수백 개의 게임을 소개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정도는 소개해야지. 너무 쉽게 죽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폭발합니다. 어서마죠? 야 그 정도는 이겨야지. 뭐하니 그래. 오 보호막도 쓰면 싸우죠. 오 너한테는 힐을 주겠네.
어, 벌써 이겼어? 어, 그렇지. 야, 이렇게 잘 싸웁니다. 잘했어. 가자. 역시 500원짜리는 달라. 빨리 와. 원래 대머리가 더 잘 싸우는데. 머리카락으로 갈 힘이 근력으로 갔기 때문에 강력하죠. 함정도 있고. 내가 굳이 안 밟아도 제가 밟아주기 때문에. 아, 기다리시면 밟았죠 이미? 어, 무슨 함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처리해. 그렇지. 잘했어. 이거 풀피어도 저항이라고 뜨던가. 이거 뒤에 있는 걸로 맞추면 돼요. 나 같은 이제 야맹증 환자를 위해서 야맹증 환자 전용 함정이야. 잘 봐야 돼. 나는 잘 안 보여. 이때 뭐 이렇게 이거를 배운 이유가 내가 야맹증이라 배운 거거든요. 사실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것만 써서 변화목도 많이 올려봤기 때문에 하도 많이 이것저것 해서. 이번 회차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버그 없고 저작권 음원 없는 거기다 퀄리티까지 끝내주는 갓갓 킹갓 엠퍼러 모드들도. 아,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아, 포커튼 시티나 이제 클라우크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비질런트 해야지. 비질런트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센 놈이 나옵니다. 특별히 강력하죠. 어지간한 레벨로 오면 얘가 제일 세요. 지금 화이트 나왔죠. 얘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베란도 벌써 피 그렇게 됐냐? 야, 그래도 역시 죽군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나름 잘 버텼죠? 해쳐! 해쳐! 할 수 있어 너라면. 그렇지. 힐러와 딜러의 환상적인 조합. 그렇지. 왜 막는 척 하면서 안 맞고 쳐맞냐? 기분 나쁘게. 그렇지. 이렇게 어, 야, 잘 싸우잖아? 어, 이길 줄이야. 세상에, 맙소사. 화이트 이기네? 힐 줬다고 해도. 어, 사실 뭐 두세 방이면 죽기 때문에. 어, 힐 되게 좋다. 어, 보통 이렇게 안 쓰죠? 동료가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근데 은근 좋은데? 그냥 장난삼아 쓴 건데? 아마 이번에는 전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서 한 번에 죽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죽네? 한 번은 버티네. 전기 들어오는 거 보니까 딜은 들어온 거 같은데. 야, 이걸 버틴단 말이야? 가! 아, 여담이지만 동료로도 제거할 수 있어요. 이 키를 꾹 눌러주면은 이 키를 꾹 눌러주면은 이 키를 꾹 눌러주면은 뭐야 이 새끼 말을 안 들어. 이 키를 꾹 눌러주면은 아니 부탁할 일을 눌러주면은 이 키 아니었나? 어, 이 키 맞아. 이거 끈 다음에 다시 이 키 꾹. 어, 이 키 아니었어? 어, 이 키 되죠. 이 키를 꾹 눌러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훔치기나 공격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공격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공격도 해주고요. 나 말고 내 뒤에 있는 놈을 때려야지. 얘는 폭발하죠. 명령을 내린 다음에 한번 뭐 대기를 시킨 다음에는 저 특정 위치 이동시킨 다음에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적이 대기를 시켜주면은 가서 몸으로 제거를 하죠. 멍청. 나한테 화났냐? 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따라오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랬고 나도 가끔 저러고 잊어버려. 나도 가끔 저러고 잊어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를 돌리면 다른 게 다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항상 느끼는 건데 돌리다 보면 돼. 이것만큼은 돌리다 보면 되더라고. 어, 됐. 어. 항상 뭔가 이상해. 뭔가 랜덤인가봐. 약간 순서가 없어 저거는. 여기도 돌프들이 처음으로 합류를 하면서 함정을 밟는 어, 기막힌 이벤트죠. 어, 더러운 녀석. 내가 안 밟을 거 알고 일부러 저렇게 밟는 거야. 갑자기 개뜬금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밟아버리죠. 봐봐요 독한 녀석.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최종 보스전을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서는 일로 쏙 가서 지팡이를 훔쳐주면은 좀 더 힐링 게임을 할 수 있죠. 맞아. 강력한 지팡이 무려 25피해나 줍니다. 이렇게 신나게 싸우다보면은 알게 될겁니다. 소용이 없다는걸 보면 알겠지만 드러그 화이트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벌써 흡수하겠다고 제가 간다 그러죠? 야, 레벨 10인 주제 열심히 싸우는 이 노력. 헤드샷! 여러분 할 수 있다! 주꾼급이면 한 방에 죽지만 이런 애들은 잘 안 죽기 때문에 잘 싸우죠? 안 먹는 게 좋아요. 저거 제거 안 됩니다. 아, 여담이지만 제가 노래버 플레이할 때 이 갈두어 아뮬렛을 썼습니다. 이걸 전부 융합시키면 이제 스태미너, 체력, 매지카가 이제 30씩 오르는데 굉장히 좋아요. 1레벨 한정으로. 아, 물론 레벨업 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0레벨만 돼도 이거 능시가 나오기 때문에 노래법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자, 물 좀 떠오고 싶은데 한번 끊고 떠오자. 가서 얘기하고 떠오자. 여기서 이제 얼음 냉기 형태가 나오죠. 상태를 얼리는 기술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는 제가 다음 화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꾼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주꾼의 전투력에 대해서 한 번쯤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아, 집 정수기 얼음 나와요? 아, 저희 집 정수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얼음 안 나옵니다. 기능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정수기 물 나오는 입구도 뭐 땡겨서 끌고 올 수 있고. 물 온도 조절, 온도를 이제 10도마다 설정을 해서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거랑 나오는 양 같은 거. 신기했는데 역시 얼음은 없었어요. 얼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일단 한편 끊고 가죠. 물도 떠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